예,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이 소리가 갑자기 컴퓨터에서 안 나가서 죄송합니다. 녹화해서 다시 올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58장, 358장, 예전 찬송 400장입니다. 358장, 예전 찬송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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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10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후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땐 간단하게 좀 설명했는데, 이 7장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위대한 것인가,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레위 계열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그 말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장에서는 왜 새로운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설명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이 없었는데 오늘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첫째,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 제사장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높은 개념이 제사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이 있는 게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려면 아브라함보다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인간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칭호였는데 평화라는 뜻이고요. 살렘이. 둘째,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거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이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군지, 혈통이 어느 계보를 쫓아난 것인지 기록이 없을 만큼 그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 돼서 항상, 다시 말하면 거의 전생애 동안 제사장 직무를 행한다는 게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고대 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족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가 확실해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족보가 확실치 않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나도 제사장에 내려가지고 한번 족보를 속여가지고 제사장 했던 그런 엉터리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한 것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상 같은 이 멜기세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이게 지금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표현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멜기세덱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는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지금 영원한 것이고 그분은 지금도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미리 나타나는 상징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나의 왕이라는 말키라는 히브리어와 의라는 체덱이 결합된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런데 이 이름에 간략하게 의의 왕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점을 들어서 살렘이 평화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다. 그 이름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설명한 것처럼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미래 구원에서 의와 평화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의와 화평. 그게 지금 멜기세덱 이름이고 예수님 이란 거예요. 예수님 이름.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평강의 왕이고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처럼 그 이름에 있어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멜기세덱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러 오시잖아요. 그게 멜기세덱이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장차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공의가 넘치는 나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다.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누구나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다스릴 왕국은 장차 완성될 겁니다. 장차.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왕노를 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멜기세덱과 레위인 제사장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멜기세덱은 레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복을 빌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단지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받았잖아요.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은 거하고 형제에게 십일조를 받은 거 비교해 보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건 상징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던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상 아브라함이 말할 때 그 아브라함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이 다 거기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 지금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함께 멜기세덱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예수님이 훨씬 인간 제사장보다 존귀하고 높으시다는 뜻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또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죠. 반드시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출생과 사망 연월이 없다만 성경에 그 영혼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이런 차이점이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아브람보다도 높은 자다.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역시 그렇다는 거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높고 인간 제사장보다 높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말입니다만 따라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정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또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상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멜기세덱 같은 거룩한 반차를 닮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과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 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자들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크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중요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세월 노안으로 고생하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도 투병 중인 여러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멜기세덱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가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정말 평강의 왕이 그 이름처럼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투병 중인 환자들과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방송에 미끄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